야, 정말 이거 이변의 연속입니다. 결국 선선발 저와 그리고 정말 끝없는 추락에 정말 1위에서 7위까지 차만 기대해 먹고 정말 이거 진짜 인생사로 따지면 드라마로 따지면 파산이에요. 파산 지금. 아 정말. 야 근데 그 정영돈 씨는 사실 지금 갑작스럽게 떠오른 신흥 강자였는데 2등만 두 번을 하면서 아쉽게 선발전에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. 사실 두 분도 그렇고 아쉬운 것은 기록이 참... 아니 근데 되게 죄송한데요. 죄송한데요. 예, 예. 관계를 제가 띄워서 잘 모르겠는데요. 네. 두 대가 오더라고요 항상. 네. 두 분이세요? 그렇지. 네. 오토분. 아, 저기 솔직히에게서 사고 난 게 너무 좀 후유증이 커요. 속도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. 진짜. 뭐 뭐 따라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심정을 좀 이해해 줘요. 아, 그냥 노래 가사 같다. 아, 진짜 사고 났을 때 그 심정은 맞아요, 맞아요. 뭐, 아, 진짜 정말 이해해 줘요. 아우. 아, 무섭더라니까. 아, 근데 이거 저 감독님. 사실 지금 기록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사실 남은 세 분도 이게 좀 너무 아쉬운데요. 이게 어떻게 되나요? 그렇습니다. 지금 솔직히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그 멤버들이 뭐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됐었어요. 네.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. 솔직히 말하면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. 길 씨하고 하하 씨 명도는 있었나요? 없었습니다. 사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하 형이랑 기 형은 포기했다고. 자 일단 오. 선수 선발이 되신 세 분께 네, 네. 우리 감독님과 멘토 선생님 세 분께서 감사합니다. 아 대단합니다. 예. 이거 하는 거예요? 아, 어떠신가요? 아, 정말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멋지다. 아니 안 되겠다. 내가 이걸 촬영했는데 여기는 오토라고 따로 적어놔야 되는 거야. 우리 스피드레이서 상비군 들어갈게요. 자 스피드레이서 상비군은 좀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. 자 어쨌든 저를 포함한 네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. 멋지네요. 부럽다. 진짜 멋있다. 아쉬워.